이번에 함께 모델링 해볼 파일입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매끈한 서피스였는데 얘를 갖다가 굴곡지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퍼에서는 이 굴곡의 개수 그리고 올록볼록한 그 높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보면은 처음에 서피스로 시작했다가 막판에는 로프트 명령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서피스를 라인으로부터 받고 그걸 조합해서 결국에는 또 서피스로 익스포트 된다는 뜻이죠. 지금 이렇게 3D 공간에 서 있는 서피스를 갖고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전개한 다음에 그 전개된 서피스를 갖고 와서 작업하겠다라는, 이거는 간단하게 아래 위에 있는 커브 두 개를 로프트에서 만든 서피스고요. 이 서피스를 이렇게 전개할 때는 라이노 명령어 create uv 커브를 씁니다. create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UV CRV. UV 커브를 만든다. Create UV 커브는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라이노 명령어 plane을 써가지고 이 사각형을 가득 채우는 서피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plane으로 만들어진 서피스가 바로 그래서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퍼에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그 로프트 컴포넌트로 찌그러진 서피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걸 갖고 이쪽으로 다시 적용시킬 건데 그때는 라이노 명령어 flow along surface를 쓸 겁니다. 흘러간다. 서피스를 따라 흘러간다. 요 지오메트리를 여기다가 덮어 씌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라이노 명령어는 create UV curve plane flow along surface를 쓸 거고요. 그 외에는 모두 그래서퍼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물론 이 작업을 모프라는 그래서퍼 컴포넌트로도 할 수 있는데 작업 프로세스를 좀 익히기 위해서 이번에는 라이노 작업이 좀 섞였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새 창에서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첨부된 파일 열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 서피스 하나가 딸랑 있을 겁니다. 이 서피스를 우선 그래서퍼로 먼저 갖고 올 건데 저는 얘를 평면으로 편 다음에 그걸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라이노에서 명령을 쳐야 됩니다. create UV 커브. 요 서피스에 있는 UV 커브를 전개해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고요. 이 사각형은요,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여기 안에 서피스를 라이노 명령어 plane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로 잡아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퍼로 넘어와 가지고 이 서피스를 그래서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컴포넌트로 set 1 서피스를 해서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 서피스 위에 이제 포인트들을 찍어서 걔를 찌글찌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서피스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divide surface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걸로 이 서피스를 분할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출력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들을 한 줄, 한 줄, 한 줄을 줄을 세운 다음에 이 포인트들의 높낮이를 조정할 겁니다. 랜덤 값으로 조정할 거예요.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되겠죠. 얘도 찌글찌글, 찌글찌글. 그것들을 로프트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컴포넌트는요, divide surface. 그 다음에 높낮이를 조정할 요 밸류 값이 필요한데, 제가 랜덤 컴포넌트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얘들을 연결하는 거, 넙스 커브 컴포넌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로프트를 해서 서피스를 만들겠죠. 이거 이외에 그 XY 그러니까 UV 방향을 뒤집어주는 플립 매트릭스라는 컴포넌트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피스를 분할할 때 제가 divide surface 컴포넌트 쓴다고 했습니다. UV에다가 적절한 값을 넣어 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게 이쪽의 숫자는 많이 하고 여기 수직 방향 분할 개수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줄일게요. 그런 다음에 이 분할된 포인트들 제가 파란 뷰어 컴포넌트로 어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뷰어 컴포넌트는 여기 있는 데이터의 구성을 보여주는 컴포넌트고요. 지금 5개의 브랜치에 28개의 아이템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000, 001, 002들의 수장들이고요. 저기 확대해서 숫자를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데이터 구조를 그리자면은 여기 뿌리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나뭇가지가 있고 여기마다 열매가 28개씩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인덱스로 치자면 0번부터 27번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숫자를 센다고 얘기를 하자면 총 5개의 나뭇가지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인덱스 0, 1, 2, 3, 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데이터를 내가 넙스 커브 하겠다 하면은 얘는 이제 브랜치 단위로 연산이 된단 말이에요. 브랜치마다 한 번씩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번 연산이 될 텐데 요렇게 요렇게 커브들이 생기겠죠. 한번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넙스 커브 컴포넌트는 요거고요. 여기 있는 V, 버텍스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 포인트들이 연결돼서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브랜치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총 다섯 번 연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사이에 제가 flip matrix라는 컴포넌트를 껴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flip matrix는요, x와 y를 바꿔주는 겁니다. 데이터 구조상으로는 원래 5개의 브랜치 28개 아이템이었는데 반대로 브랜치가 28개가 되고 아이템은 5개가 됩니다. 방향이 바뀐 겁니다. 얘가 000, 001, 002, 003, 4, 5, 6 이런 식으로 되고 인덱스가 0, 1, 2, 3, 4, 0, 1, 2, 3, 4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28개의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넙스커브에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총 28번 연산이 됩니다. 원래 앞쪽을 보고 섰던 데이터들이 오른쪽을 보고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넙스커브에 넣었을 때는 브랜치가 28개이기 때문에 얘는 연산이 28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플립 매트릭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넙스커브를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세로로 짧게 만들어진다면은 여기에 플립 매트릭스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디바이스 서피스로 분할된 포인트들이 있고 이 포인트들을 위아래로 제가 랜덤하게 옮기려고 합니다. 파란 뷰어를 꽂아놓고 제가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파란 뷰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V값에 들어간 숫자보다 한 개 더 큰 28, 28개의 랜덤 값이 필요하고요. 그 랜덤의 범위는 제가 임의로 0에서 6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랜덤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아래다가 이제 범위를 넣어야 되는데 패널에다가 범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컨스트럭트 도메인 컴포넌트를 쓰셔도 좋은데요. 저 여기다 패널에다가 0, 2, 6 이라고 해서 이 패널을 아래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N은 뭐냐면 랜덤 값의 개수라는 건데 여기 만약에 이 데이터를 넣게 되면요. 지금 이제 28개의 랜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니까 27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바이드 서피스 같은 경우에 시작과 끝 부분에 둘 다 포인트가 찍히기 때문에 V방향을 27등분하겠다라고 하면 28개의 포인트가 찍히게 됩니다. 한 개가 더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해줘서 그거를 N에다 넣어주시면 총 28개의 랜덤 값이 나오게 되겠죠. 랜덤 값과 이 디바이드 서피스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무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방향은 Z방향으로 이건 무브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요 포인트들을 이동하겠다 Z방향으로 요만큼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은 데이터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넙스커브로 마저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문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총 5개의 커브가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파란 뷰어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건 지금 분할된 포인트들에 대한 데이터 구조도고요. 그 이거는 랜덤 값은 뭡니까? 그 이제 이 포인트들을 Z방향으로 옮길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연산되는 형태인데 보시면 여기는 브랜치가 다섯 개고 얘는 한 개입니다. 이거 두 개가 맞붙어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28개의 랜덤 값이 그리고 28개씩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요 랜덤 값이랑 요거랑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그러니까 요 포인트들은요 총 여기 28개의 값에 따라서 이동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얘도 만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얘랑 맞붙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얘 또한 같은 값으로 똑같이 포인트가 Z방향으로 올라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날 애가 없으니까 여긴 비어있잖아요. 여기 밑에는. 그러니까 얘도 총 5개의 브랜치가 다 요 브랜치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쓴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도 0에 0, 뭐 0에 1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데이터들이 각각 다른 데이터들이 있었다면은 1대1로 데이터 매칭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요것들이 없다 보니까 요 데이터들이 모두 다 얘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같은 데이터들을 갖다 쓰니까 이게 랜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뒷부분은 제가 지우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랜덤 값은 지금 0에서 6 사이에 6으로 조정할게요. 다시 0에서 6 사이에 28개의 랜덤 값이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파란 뷰어를 연결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랜덤 시드에 숫자가 만약에 5개가 들어간다면 이 랜덤 묶음도 5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숫자 5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5개의 숫자를 넣으라는 겁니다. 이때 제가 시리즈 컴포넌트를 사용할 건데요. 시리즈 컴포넌트는 다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브랜치 개수는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바로 U-Division 여기 넣었던 4라는 숫자를 시리즈에 C에다가 넣어주시면 C가 카운트잖아요. 총 4개의 숫자가 만들어지고 이 숫자들을 S에다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브랜치가 4개로 분할되게 됩니다. C에 4를 넣으면은 4개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5개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또 요 플러스 1 이거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를 분할해서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성해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 바로 랜덤 숫자입니다. 1대1로 데이터 매칭할 수 있도록 같은 구조로 만들었어요. 브랜치 개수와 아이템 개수를 맞추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작업입니다. 랜덤한 값의 개수는 27개 플러스 1인 28개가 필요하고 랜덤 시드 또한 여기 브랜치 개수에 맞도록 5개의 정수값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시리즈 컴포넌트가 사용되었고요. 이제는 이제 1대1로 데이터 매칭이 될 텐데 무브 컴포넌트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Z방향으로 유닛 Z죠. 요 랜덤 값에 있는 팩터만큼 벡터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면 이제는 이 무브된 포인트들 넙스컵으로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포인트들 미리 보기를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만 늘려주고요. 높낮이가 좀 낮은 것 같으면 여기 랜덤 컴포넌트에서 숫자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로프트 하면 여기서 이제 그래스호퍼 작업은 끝이 납니다. 넙스컵은 지금 5개의 브랜치에 나뉘어 있으니까 이거를 플래튼으로 눌러주셔야 플래튼 했을 때 데이터가 뭡니까? 한 개 브랜치에 5개의 데이터가 물리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플래튼 한 다음에 로프트를 하셔야 서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스호퍼에서의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이 서피스를 분할해서 그 포인트들을 위로 올리는 게 목적인데 그때 이 들어가는 랜덤 값의 데이터 구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붙은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랜덤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같은 경우는 브랜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넙스컵으로 연결해서 플래튼 로프트 이 부분은 쉽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라인웨이 영역이 남았습니다. 얘를 베이크해서 플로우 얼롱 서피스로 뒤덮는 작업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로프트요, 얘를 우클릭 하셔가지고 베이크 합니다. 네, 그냥 오케이 하시고 이제부터는 라이노 작업이 되겠네요. 이 지오메트리아 아래쪽에 플레인으로 만든 서피스 있잖아요. 요 위쪽이 바로 플로우 얼롱 서피스로 얘를 뒤덮으려고요. 요 바닥에 있는 서피스가 바로 베이스 서피스가 됩니다. 이렇게 써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요게 바로 타겟 서피스, 요게 바로 베이스 서피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서피스가 이동시킬 플로우 할 서피스입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명령어 플로우 얼롱 서피스고요. 얼롱 플로우 얼롱 서피스, 플로우 얼롱 할 서피스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베이스 서피스 하나 선택, 그 다음에 타겟 서피스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뒤덮여지게 됩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죠. 얘 나중에 두께 줄 때는 라이노 명령어로 줄 수가 있잖아요. 뭐 옵셋 서피스로 주면 가장 쉽겠죠. 옵셋 서피스로 두께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서피스 두께는 3 정도로 하고요. 이거 제가 모델링 파일 자체가 작다 보니까 3 정도라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질 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폴더 열어서 재질 하나 선택해서 갖고 오고 이거 보니까 제가 레이트레이스드로 보는 것보다 렌더뷰에서 캡처하는 것도 꽤나 퀄리티 있게 나와가지고 제가 유튜브 카드 이미지는 이번에 렌더뷰에서 그냥 캡처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잘 나오죠. 그래스호퍼에서 모든 것을 작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라이노 명령을 좀 쓰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작업을 하시면은 한결 더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